자, 그럼 시 하나만 있는 거 있어요? 이거 빠뜨렸네, 진짜. 시 하나만 있는 거 있죠? 그렇죠. 연필, 심, 허견이잖아요. 또 하나만 있는 게 있죠. 뭐죠? 다이아몬드죠. 잡티 하나 안 묻은 거예요. 됐죠?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진짜 이건 다시 적어야 돼. 시 빼니까 안 되네. 시, 이거 뒤에, 이거. 근데 이건 좀 역발상으로 뒤에 적어줄게요. 시 하나만 또 된다는 거예요. 됐죠? 이게 유니크하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게 시 하나만 되는데 왜 이거 하나만 안 될까요? 자, 공기 중에. 수소 원자 하나인 경우는 어디 있어요, 여러분들? 진짜 이 자연과학을 아는 놈은 이런 거 물어보면 딱 알아요. 자, 이 수소 원자 하나 여기 있었잖아. 여기밖에 없어요. 언제? 요거밖에 없어요, 지금. 별 속에 이렇게 있나요? 별 속에 이렇게 있나요? 별 속에 전부 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시 원자 하나 있는 경우 어디 있어요? 이거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. 시 원자, 그러니까 양성자 있고 전자 하나 붙은 요 시스템으로 우주에 수소가 있는 형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. 자, 공기 중에 수소는 다 뭐죠? 수소 기체 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수소 원자 하나만 있는 경우 우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. 이게 있어요. 이거는 극단적으로 온도가 낮은 데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인터스텔라 미디엄, 별과 별 사이에 파티클 속에 있어요. 성감 물질. 이쪽 온도는 뭐냐면 10도 K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영하 260도 이렇게 돼요. 영하 적어도 200도 이하의 절대 온도, 그런 온도에서만이 자따 수소 원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. 우리 흔히 수소 하지만은 별 속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이온화된 수소라 그래요. 네.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카본 하나만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알아요? 그거 느끼세요? 수소는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우주 공간에. 물론 있어요, 있기는. 온도가 낮은데. 카본은 이 상태로 무지하게 많아요. 어때? 여러분들 군불 때 보세요. 꿀뚝에 얼음 생기잖아요? 전적으로 이것만 있는 거예요. 됐죠? 허견, 다이아몬드. 이게 사이언스예요. 이걸 구별할 수 있을 때. 저 얼마나 유니크해요.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. 예. 자, 오케이. 좀 빨리입니다. 예. 그래요. 예. 자, 그 다음에, 자, C 하나만 있는 시스템. 자, C하고 H 경험 끝났죠? 대략 끝났어요. O까지 이어오면 이제 여러분들 황당해집니다. O까지 이어가 한번 볼까요? 예, O까지 이어가 가장 중요한 게 C, H, O. 이게 뭐죠? 아유,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 잘 따라하셔야 돼요. COHO만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았어요? 자, 해볼까요? CCC에, O에, H. 이걸 뭐라 그랬어요? 알데하이드라 그랬잖아요.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? 바로 요 시스템이잖아요. 그대로 있는 거야. 또, 이제 제대로 보시는 느낌 뭐죠? 뭐가 또 있어요? CHO가 있는 중에. 예. 요거 굉장히 많아요. CH2OH. 요 형태로 얼마나 많았어요? 기억나요? 이게 어디 있었어요? 이렇게 그리면, 여기에 CH2OH 이렇게 있었잖아요. 카본 하나가 붙었는 이 분자들, 이거 유심히 보아야 돼요.